네, 오늘 1과 3분의 1이닝 삼진 3개 무실점으로 승리를 향한 징검다리를 잘 놔준 구승민 선수입니다. 승리 소감부터 먼저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팀이 연패였는데 제가 던져서 또 모든 투수들이 잘 던져서 타자들도 점수를 많이 뽑아주고 이렇게 많은 팬분들 앞에서 이길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5시즌 연속 50경기 출장이라는 네. 또 기록을 달성을 했는데 네. 중간 투수로서 이렇게 꾸준히 매년 건강하게 시즌을 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예, 구승민 선수가 느끼는 이 기록의 좀 의미 어떻습니까? 일단 매년 저도 뭐 홀드보다 중간 투수로서 경기 수랑 이닝을 60이닝을 항상 잡고 시즌을 준비하는데요. 그 기록이 아프지 않고 잘 던졌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태근 해설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일단 좀 되게 놀랍네요. 네. 구승민 선수 목소리를 전 처음 듣거든요. 네, 네. 너무 밝고 아, 목소리가 하이톤이라서 네. 좀 많이 놀랐는데 네. 자,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롯데자이언츠에 지금 부상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고참급 선수로서 이 뭐 투수들끼리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네.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슨 얘기하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상수영이나 해수영, 원중이 이렇게 중간 투수로서 이렇게 베테랑들이 많은데 지금 그거 말고는 이제 거의 다 어린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던지고 하긴 하지만 이제 결과가 안 따라올 때도 있고 한데 이제 좀 자책도 하고 좀 그러는 모습을 보면은 좀 많이 저의 경험 또 선배들의 경험을 많이 알려주고 이렇게 좀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 시즌 사실 시즌 초반에 부침이 좀 많았어요. 네. 퓨처스에서도 좀 힘든 상황들을 겪었는데 구승민이 조금 힘들어졌기 때문에 롯데자이언츠의 성적이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네. 최근 성적이 좋아지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날이 더워 그 초반에 저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 컸는데 제가 못 던짐으로써 팀이 지고 이렇게 괜찮아야지 하면서도 잘 잊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이제 원중이도 많이 도와주고 많은 형들이 도와줬는데 이제 날도 더워지고 원중이나 저나 이제 더워질수록 이제 지치는 시기가 누구나 다 있지만 그 시기를 좀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게 이렇게 올라오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5년 연속 50경기를 뛰었고 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8년부터 지금까지 400경기를 넘게 던졌어요. 네. 지금까지 부상 없이 던졌는데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 시즌 초반에는 이제 누구나 다 힘이 있기 때문에 장마 기간을 항상 그때까지만 열심히 달리자 눈앞에 이제 한 시즌을 계속 이렇게 크게 보면은 너무 많은 경기가 있다 보니까 장마 기간까지 달려보자 하고 장마 때 이제 좀 쉬고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그 다음에 올스타 브레이크 그 다음에 이제 날이 좀 선선해질 때를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금방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를 좀 그렇게 생각하고 크게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한 두 달 단위로 이렇게 네. 생각하는군요. 네. 그래요. 오늘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피칭이었는데 네. 오늘 좀 느낌이 어땠습니까? 던지면서. 요새 계속 자신감도 붙고 솔직히 초반에 이제 ABS에 적응도 잘 못했던 것 같고 제 공이 이제 스트라이크라고 생각했던 게 볼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덜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신 있게 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김진욱 선수가 나오는 날인데 네. 내일은 뭐 어떻게 홀드 상황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항상 모든 투수에게 말하지만 홀드 상황을 바라고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감독님이 준비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어느 상황에든 나갈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역시 정답을 말씀하시네요. 네. 내일도 상황이 된다면 네. 또 나와서 좋은 피칭 보여주시길 기대하겠고 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날이 너무 더운데도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후회 없이 저희는 다 던지고 치고 있으니까 끝까지 응원도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도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마운드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예, 네네네네. 제가 얼마 전에 출산을 아기를 낳았는데 네, 맞아요. 이제 와이프가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꼭 너무 고맙고 시즌 끝나면 이제 제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좀만 버티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승민 선수 네. 카메라 보면서 사랑한다고 한마디 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구승민 선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